start with a very generic question. So, first of all, Jay, so nice to meet you. Tell us about your experience and how you made it to be part of this amazing project. In Korean, super melodramatic K-drama style. I think anyone. Top liner는 다른 작품으로 한 캐릭터 로미오라는 분을 알게 됐는데요. 오디션 과정은 제가 매니저를 통해 받아가지고 오디션을 제출한 후에 그냥 그 역할을 맡게 됐어요. 속보인데도 지금 한국말을 꽤 잘하세요. 여기서 태어나신 건가요? 네,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프로그램 이전에도 이런 K-pop 컬처라든지 한국 문화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본인이 있었나요? 제가 아무래도 부모님이 좀 영어를 못해요. 그래서 자라면서 쭉 한국 문화적으로 자라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K-POP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미세라는 그룹 아시나요? 미세랑 21이랑 빅뱅 그 시절에 제가 자라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K-POP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그런 경험을 통해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유명한 K-pop 그룹들을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또 그때 시절과 요즘에 BTS라든지 또 K-pop 시장이 확 더 커졌잖아요. 주위 친구들이라든지 그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K-pop에 대한 관심이 더 커졌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확실히 저도 한 2015년 이쯤부터 관심이 많이 커졌다는 걸 느낀 게 어렸을 때는 K-POP을 별로 주변에서 많이 안 들었거든요. 근데 어느 때부터 갑자기 엑소랑 BTS랑 요즘에는 뭐 르세라핌이라는 그룹 이름을 많이 듣고 다니고요. 뭐 H마트 갤러리아 같은 데 다니면 노래도 자주 나오고 그래서 확실히 많이 발전되고 좀 유명해진 것 같긴 해요. 그러면 캐나다 교포로서 2세로서 이런 프로그램, 이런 프로젝트가 생겼다고 하는 것과 그리고 이 프로젝트의 한 일원이 됐다는 것, part of가 됐다는 게 굉장히 자랑스러울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안 그래도 제가 어렸을 때부터는 이런 프로그램이 자주 없다 보니까 한국인들이 별로 외국 TV에 별로 안 나와가지고 이 제출을 받고 재원을 받고 되게 기쁘고 좀 그래도 여기서 자라는 애들은 뭐 한국 얼굴들을 좀 많이 인식하고 그런 거를 보면서 자라면 좋겠다는 마음에 네, 기뻤습니다. 맡은 역할, 본인 캐릭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 부탁드려요. 네, 제이디즈라는 캐릭터를 맡았는데 이 캐릭터는 OME 엔터테인먼트의 톱 아이돌로 나오는 인물인데요. 은근 차가우면서도 좀 거리감을 두는 캐릭터고요. 근데 리오라는 캐릭터를 만나면서 대화 나누고 그러면서 좀 친근감이 자라고 은근슬쩍 챙겨주는 그런 역할입니다. 마지막으로 아이돌이라는 캐릭터를 맡았기 때문에 또 춤과 노래 뭐 이런 정말 K-pop 스타처럼 많이 연습을 했을 것 같아요. 어땠나요? 네, 제가 꽤 연습을 했고요. 그래도 좀 덜 부담스러웠던 게 제가 노래도 혼자 작사 작곡하고 있고 활동하고 있고 그래서 좀 노래 같은 면은 좀 덜 부담스러웠던 것 같고요. 춤도 제가 직업상 댄서는 아닌데 어렸을 때부터 좀 많이 쳐왔고 공연 같은 것도 많이 해왔다 보니까 그런 것도 좀 아주 크게 거리감은 두진 않았던 것 같고요. 근데 이 역할을 위해서 연구를 많이 했고 K-POP 업계에 있는 지인들한테 조언을 많이 받으면서 맡은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카메라 한번 보고 토론토에 계신 교민분들께 응원의 메시지 이렇게 앞으로 잘 봐달라고 봐달라고 한번 한 말씀 해주세요. 네, 혹시 캐나다에서 강남 프로젝트라는 작품이 나왔는데 한국인들이 많이 봐주시길 바라고 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진 하나 찍어주세요. 네.